자, 그러면 이쯤에서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안유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게 새벽에 뵈니까 또 새롭네요.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는 길 많이 막히셨죠?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특별 생방송, 17시간 특별 생방송을 하면서 네. 미국 대선의 결과,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이제 제일 핵심이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일단 어떻게 교수님께 바이든이 될 때와 트럼프가 될 때를 좀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아니,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서 뭐, 나도 어제 당했잖아. 우리 내기 할까요? 네. 10만 원씩. 이거는 너무 돈이 세게 나와. 아, 저희 어제 요즘, 우리 세 명의 꼽시다. 네? 진상한 밥사기.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오케이. 누구? 일단 잠깐만 일단 우리 청취자들한테 분석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 주식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네. 되게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빼고 고전 한 2주 동안 10월 네. 중순부터 10월 30까지는 주가 지수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바이든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 사실은 예. 바이든이 하는 이런 정책들이 증세 정책 이런 것들이 미국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한테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아 빅테크주. 아 그렇죠. 예. 근데 과거에 그 미국 역대 대선 선거를 보면 예. 만약에 대선 전에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여당이 항상 지금 대통령이 항상 지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올라가면 유리한 건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트럼프 된다고 그때도 옛날에 한번 여기 나와서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바이든이 되겠구나. 왜냐면 이번에 그 선거 특징이 뭐냐면 그 예를 들면 그 순 백인이 아닌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거기 있는 우리 거포들도 있잖아요. 네. 투표율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영어가 안 돼서 못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 나와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수록 바이든한테 유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스위팅 이런 그 주들에서는 그 사실상 지금 비백인종이 훨씬 지금 비중이 많은 주가 많아요. 아, 스윙 스테이스 같은데 네, 네. 아, 이른바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분들.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종이 한 20% 인구를 차지해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다 나올 경우에는 바이든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갱합주에서 이런 사람 투표율 높아진다는 건 바이든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좀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어제 요 며칠 11월에 들어와서 네. 월가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일단 오피니언 리더들이 트럼프가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주가도 올랐어요. 특히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 말은 트럼프 된다라는 신호거든요. 아니 왜 트럼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래서 네. 막판 표시 바뀌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그 전망이 트럼프였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오다 그래. 다 트럼프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바이든 거야 게임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는 트럼프로 야, 트럼프가 된다. 네. 저랑 이제 같은 편이시고요. 네. 우리 김 프로님은 이제 과학의 힘을 믿겠다. 아, 나는 그 일타상피인가? 아, 이기면 바이든이세요? 바이든? 저는 바이든. 게임이 엄청 이기게 10만 원, 10만 원, 20만 이기면 오케이. 자,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연설을 한 거를 낮에 안에 밤늦은 시간에 할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먼저 해 보면 네. 중국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우리 투자라는 관점에서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누가 되느냐는 이미 다 표는 다 결정이 거의 돼 있을 테니까 그죠? 네. 네. 중국은 나오는 지금 제가 아까 올 때도 중국 바이두에서 네. 쳤어요. 이렇게 뭐 미국 대선에 대해서. 근데 놀랍게도 별로 없어요. 있는 분석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분석들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수입 방어회 같은 경우도 내일부터잖아요. 5일부터 네. 하는 건데 원래는 정상적이면 그날 오전에 개막식을 하고 네. 시진핑이 발언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갑자기 오늘 저녁에 뭐 특별한 개막식 자리를 마련하고 해서 네. 한다라는 거는 뭐 어떤 글쎄요 외교적 시그니처가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미국 시간으로 아침인데 대선은 오늘 한 저녁 8시쯤에 대충 윤곽이 사실 뭐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오후쯤이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아름에 한 5시쯤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럴 때 굳이 그 미국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 지난번에 그 중국이 지금 14차 오종전에서 나온 것처럼 네. 하나는 주요하게 쌍순환이잖아요. 네. 내순환하고 외순환인데 그 내순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순환이라 중국이 이제는 세계에서도 하나의 큰 시장 역할로 가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수입 방람회가 네. 제3회인데 그게 만들어진 이유 하나가 이제는 중국이 글로벌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서 시장 파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역대 1회, 2회 지금 계약액을 보면 뭐 700억 달러씩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워를 보이면서 이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큰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수입 박람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줄 수 있는 미국하고 다른 거죠.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거고 중국 오히려 문을 열고 우리 너네하고 장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을 줄 모르지만 특별히 저녁에 해가지고 글로벌에 줄 수 있는 게 뭐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그래봤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각자 교수님하고 저하고 혹은 뭐 정프로가 이제 사실 뭐 좀 재밌게 이제 전망을 한 거기 한 겁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 바이든이 된다면 시진핑의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개선이 됐다. 아 트럼프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개선이 됐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쪽에서 아 이제 경제가 아닌 금융이 아저 이 실물 경제가 아닌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더 엄청난 압박이 올까? 오히려 부담이 될까요? 중국 리더십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때 부통령 하셨고 중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아들은 중국의 고위층 자녀들하고 굉장히 인맥이 깊거든요. 바이든 아들. 네, 아들. 조 바이든 아들. 예.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비난받고 있잖아요. 헌터 바이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 대선을 떠나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중국의 엘리트 자녀들과 미국의 엘리트 자녀들 심지어 지금의 미국의 정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네. 굉장히 끈끈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 중국의 엘리트 자녀들이 거의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퍼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학위를 했잖아요. 네. 또 대부분 금융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런 세계적인 아이비 특히 미국 아이비들에서 자기네 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IBM 있잖아요. 중국과의 IBM은 거의 걔네들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공상은행이 상장한다든가 네. 중국의 대형 상장이나 대형 M&A라든가 네. 대형은 다 걔네들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고 중심에 월가 있고 중심에 바이든 있고 중심에 그 아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만약에 나중에 바이든이 돼서 바이든이 굉장히 중국에 불리한 정책을 펼칠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상원이 또 공화당이냐 민주당에 따라서 바이든이 힘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이 계속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바이든은 한계가 있겠죠. 자기 철학을 펼치게. 네. 그러면 중국과의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이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불리할 수도 있죠. 하나는 이 바이든이 미국 국내에서 만약에 여론이나 국회나
이런 영향 때문에 자기 철학을 관철을 못할 수도 있고 자기 네. 마음속으로 진중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그 바이든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은 멀티 조직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심에는 환경하고 인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환경하고 인권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별로 터치를 안 했어요. 네. 예를 들면 티베트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트럼프는 거의 언급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가장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게 인권하고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자기 동맹 국가들 동원하려면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야 되는데 네. 그게 인권하고 환경이거든요. 그래야 동맹국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 발전 단계에서 봤을 때 인권 문제하고 환경 문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상 이번에 일기 지금 하는 봐도 중국의 인권이라든가 환경 이런 거 터치를 안 하거든요. 홍콩 근데 중국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사실은 자기가 미국이 나서야 되는 목소리를 내는 데서 안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국은 사실 현 발전 단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자기네 가장 어려운 그 센시티브한 문제를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솔직히 그냥 장사하자는 거예요. 그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이렇죠. 트럼프가 하면은 우리가 걔네들이 하는 어떤 룰 쪽에 좀 더 맞춰주면서 비즈니스 하면 되는 일이지만 네. 바이든이 하는 거는 환경과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난이도가 분열 중국의 분열을 더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니까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더 불리하죠. 근데 단기로 봤을 때 단기란 건 항상 우리가 경제나 파이낸스에서 단기는 1년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올라오려면 자기가 대통령하려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인수를 받아야 되고 1년 동안에 자기 청사진을 그려야 되고 뭐 네. 해야 되고 뭐 다시 해야 되고 멀티 조직을 회복해야 되고 등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의 1대1 이런 매칭은 좀 시간적 여유는 있겠죠. 그런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불리하죠. 일단 그래도 1년 차, 2년 차 네. 볼 때까지는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사실 네. 시간을 줬고 그렇죠. 경기를 살려야 되는 그렇죠. 숙제가 있는데 지금 또 미국 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여유가 있겠죠. 처음부터 뭐 네. 중국을 압박해서 때린다든지 이런 거는 있죠. 오히려 자충수가 있을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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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기를 이렇게 붐업을 시키려면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처음에는 조금은 좋게 갖고 가는 게 바이든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금 지켜보면서 가겠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어차피 장사꾼이니까 장사 논리로만 네. 잘 맞아서 하면 네. 더 편할 수는 있는데 네. 바이든이 되면 단 한 1, 2년, 1년 정도는 어쨌든 뭘 준비해야 되고 미국도 뭘 막 생각할 게 많으니까 그 기간엔 오히려 바이든이 더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이든이 되면 중국은 좀 더 불편한 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예, 그게 저 오피니언인데요. 네. 근데 14차 오중전에서 그 나온 얘기와 네. 그리고 시진핑이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시진핑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네.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 되든 예.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관계다. 헤어질 수 없다. 예. 네. 무슨 의미예요? 갈라질 수가 없는 관계다. 네. 예. 왜? 둘이 시너지 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건 중국의 정부의 그 뷰예요. 누가 되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싸우면서도 같이 간다. 예. 중국은 그렇게 그리고 중국은 14차 오종조의 핵심 뭔지 알아요? 안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너, 예. 너희들하고. 우리는 협력 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메시지가 네. 절대 안 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중국의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생각과 정책 방향이에요. 근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 쌍순환 전략이 이제 경제 쪽에 어떤 큰 흐름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도강양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예. 몸을 낮춘다. 네. 예. 근데 우리가 클 때까지 몸을 낮추겠다. 이게 도강양해 기조였다가 아마 2008, 9년도 넘어오면서 중국몽 얘기가 나왔죠. 그죠? 1대1로도 나오고 신용대국 네. 관계도 나왔고 하면서 이제 미국을 굉장히 자극한 거잖아요. 예, 한 산에 왜 호랑이 한 명밖에 없냐, 하나밖에 없냐, 우리도 호랑이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나온 쌍순환 전략은 약간 그 중간 수준에서 내가 도강양해도 하면서 중국몽도 하겠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전문가인 안유아 교수께서는 그 시진핑 주석이 네. 얘기하면 쌍순환을 정치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그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예. 중국이요? 확실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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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그거, 다운. 예. 확실히 톤 다운이 됐고요. 네. 그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외교 정책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중장기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외순환이 사실 대외 정책인데요. 그 중에 핵심이 핵심 부품에서의 중국의 국산화를 실현하면서 예. 만약에 그게 생각대로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기술 주도권을 갖고 예. 이제 대외와의 관계에서 기술로 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아직 기술이 안 되잖아요. 싸울 만큼이 안 된다는 거죠. 기술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미국은 우리하고 이렇게 굉장히 기술 패권 싸움하면서 네. 제어하는 정책하니까 미국 빼고 다른 나라는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서 중국에 와서 마음대로 법이 만들고 마음대로 상장시키고 마음대로 하게 하면서 기술을 그쪽에서 보완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지금 앞으로 5년, 10년 네. 갖고 가는 대외 정책이에요. 그런데 네. 예. 중국, 미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입장은 싸우지는 않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싸우겠다고 하면 우리는 아까 말하는 방대한 내수, 예. 내수난으로 그 중국식 표현은 내수난으로 쓰지 않고요. 네. 국내 대수난이라고 표현해요. 대수난. 대수난. 대. 국내 대. 그러니까 예. 너네 굳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면 우리는 이렇게 방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대순환으로서 일단 이걸 힘겨운 세월을 보내면서 다른 나라는 들어오게 해서 기술적 보완을 하면서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갈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너희들하고 안 싸우겠다.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번 14차 오송전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네. 굉장히 톤이 민감한 톤이 나온 게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시시각각으로 예. 전쟁, 그러니까 전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군대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군대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대 준비가 네. 군대는 어떤 전시 상황으로 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메시지를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표현을 넣은 거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은영 중에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도 돼 있다. 예. 이런 표현도 넣은 거죠. 사실상. 전달이 됐나요? 중국이 미국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외교적인 톤다운은 다운이 됐어요 분명히. 그런데 네, 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예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카드는 항상 있고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걸 또 보여줬다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그게, 막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게 14차 오중전의 하나의 내용으로 단락으로 나왔어요. 그게 그거군요. 네, 드러내놓고 중국몽을 막 외치지는 않으나 네. 그러나 우리를 때리지는 말아라. 네, 더 이상 때리면 우리 항상 준비하고 네.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시점이라는 게 사실 미국의 그 정치 리더십이 바뀔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그 시점이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선 그 정도의 스탠스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금융시장의 개방과 함께 갈 거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개방했죠. 네,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이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바이든이 되는 경우에 어쨌든 트럼프하고 바뀌는 것 트럼프하고 좀 비교해서 바뀌면 트럼프는 무역상에서의 규제를 할 거라면 바이든은 미국이 정말 잘하는 거 금융 서비스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거기 때문에 네. 미리 좀 네.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시각을 갖고 그렇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금융주도 좀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네. 미국하고 중국 간에 지금 대립이 남은 게 금융하고 군사거든요. 예. 근데 군사 싸움이 벌어진다는 건 지금 뭐 대리인 전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네. 불가능한 상황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금융이거든요. 근데 금융은 오히려 미국이 기술적으로 화웨이를 때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이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분석해 드렸지만 뭐 미국의 칩스, 달러 국제 철상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예. 그리고 스위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멀티 조직을 활용해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오바마 때 그런 전략을 펼쳐 왔잖아요. 네. 멀티 조직 활용해서 자기는 뒤에서 뒤도 아니죠. 계속 중국과 장사를 하고 자기는 손해를 안 보고 앞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가서 중국하고 싸우라 뭐 이런 뜻이 그게 대표적인 게 사드예요 사실은. 멀티 조직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동맹국들하고 같이 국제 조직 활용 뭐 이런 개념입니다. 중국이니까 직접 중국이랑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나라들 대리전으로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다. 싸우면 자기가 지금 아프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싸우면서 미국이 엄청 아프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틱톡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거 아세요? 틱톡을 때리면 손해본 게 제일 큰 손해본 게 미국의 클라우드 업체들이에요. 매출이 막 70% 8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1대1로 중국하고 싸우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100을 맞았으면 한 80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뭐냐면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직접 때리기에는 내가 손해 네. 너무 크고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니까 앞에서는 계속 장사를 해요. 네. 근데 뒤에서 그게 우리가 그 아태 회귀 전략이라든가 지금 호주라든가 일본 인도까지 동원해서 포위망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고 네. 한국한테는 사드를 설치하는 거고요. 이런 네. 전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이런 동맹국들이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바이든이 올라와서 네. 기존에 오바마 했던 걸 펼치면 과연 동맹국들이 말을 들을까? 저는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미국 말을 안 듣는다고요?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손해를 보니까요. 그거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한테 사드식으로 어떤 압력을 가하면 네. 한국이 두 번째 사드를 맞을 거예요? 예? 아니면 어느 정도 압박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죠. 네. 근데 호주는 이번에 가치와 이념을 더 자기네 중요시하고 여긴다면서 지금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번에 뭐 코로나에 책임을 져라 이러고 네네. 완전하게 미국 편에 서서 지금 그 중국이 수입 안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수입도 안 하고 있고 이제 다 모든 걸 안 한다고 지금 선포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주는 이렇게 자기네 호주는 아무 산업도 없어요 사실은. 예, 원자재죠. 예, 원자재 말고는 한국은 제조업이라도 강하잖아요. 호주는 사실 중국 사람들이 거기 교육사업, 유양사업 안 가면 거의 뭐 맞아요. 파산이거든요. 부동산도 아마 파산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호주는 확실하게 가치와 이념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 과연 일본이나 한국이나 네? 독일, 유럽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근데 미국이 자기네는 손해를 안 보면서 내는 우리 형제들이 앞으로 나가라 이러면 형제들이 앞으로 나갈까요? 그게 오바마 때거든요. 네.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손해 피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바이든이 그렇게 생각은 아주 아름다워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바이든이 저는 네네. 이 나이 되니까 그냥 롱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방송에서 롱담 가끔 해도 되잖아요. 네, 네. 그 바이든이 관상이 중요하지 않나요, 사람이? 관상까지 갑니까? 아, 바이든이 기가 기. 네. 관상이라기보다 기가 정확하겠네요. 네. 기. 네. 약해요? 트럼프 기와 바이든이 기.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네. 누가 더 통할 것 같아요? 기로 봤을 때. 아, 기야 뭐 기아 트럼프겠죠. 네? 그럴까요? 마음 네. 듣겠어요? 네.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아마 미국에서 인디애나하고 켄터키의 개표 상황이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현장 투표 먼저 까니까요. 네. 트럼프가 66.5, 바이든이 31.5, 31.3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현장 투표가 먼저 까집니다. 그리고 네. 인디애나가 트럼프가 66.5 그리고 바이든이 31.5 그리고 켄터키가 네. 트럼프가 69.4 바이든이 29.2 지금 이 개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네. 트럼프군요. 자, 저희 대선 시스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
구현이 되고 있죠. 네, 66.5, 31.4. 아, 트럼프 아주 흐뭇하게 웃고 네. 있어요. 뭐 국내 어떤 저 방송사에 네. 그 대선 개표 방송보다도 네. 밀리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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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27분입니까? 21분 현재군요. 네, 66.5 대 31.3. 66.5 대 31.4. 네, 지금 켄터키와 지금 네. 인디애나 쪽이 먼저 개표를 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예, 네. 전해드립니다. 맞아야 되는데요. 네? 맞아야 되는데. 아, 일단 안 교수님이 150만 원을 드시네요. 아, 그렇죠. 그래야 우리 김 소장님의 입맛이는 또. 아유, 저는 뭐 사드리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네. 현장 개표는 트럼프가 유리해요. 훨씬 유리하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장 개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훨씬 유리하고요. 네. 이제 우편 투표가 중요한데 혹자들은 그게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모르죠. 뭐 해봐야죠. 안 보시나 봐요, 안 교수님은.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에서 뭘 원할까. 네. 그러면 사실 미국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이 외교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조례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네. 놀랍게도 미국은 나라가 크고 땅이 크고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만 관심 있지 글로벌에 관심이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죠. 예. 네. 그래서 그 동네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네. 동네 문제만.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앉아서 생각해야죠.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첫째 포인트. 그렇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지금 동네 문제가 뭐예요? 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코로나하고 경제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일단 지금 3분기는 좋게 나왔잖아요. 네. 일단,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남은 게 뭐죠? 코로나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네 이거 미국, 중국 때문이다. 아,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트럼프 논리죠. 네, 아니, 중국에서 그렇죠. 왔다. 무조건 네. 왜 여론조사 보면 70%가 중국에 대해서 원래는 비우호적인 인사가 40%였어요, 과거에는. 네. 근데 지금 70%. 거의 80%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예. 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지금 일상생활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선거 유세장에서만 항상 할 때마다 바이든은 바이든이 되면 중국에 뭐 간첩이라 할 정도로. 아니, 그래서 그게 사실 헌터 바이든이 그 맥의 역할을 하잖아요. 헌터 바이든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야, 저거 봐라. 아들이 저렇게 해놓으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중국 나처럼 못 때릴 걸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슬리피 조. 네. 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당선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근데 먹힌다는 거죠 그게. 네, 그래 코로나와 경제라는 거죠. 네. 근데 코로나는 이미 중국에 대해서 반중이고 트럼프는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예. 이러니까 아 바이든이 되면. 안 되겠다, 진중이 되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헌터가 거기에 대해서 더 가중화시키고,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미국 언론을 보니까 바이든이 이런 스캔들을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별로. 아, 미국 주류 언론들은 네. 그걸 일부러 네. 안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안 교수님이 이제 미중 관계와 또 이 IT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 자 이제 무역 협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어쨌든 좀 스톱돼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할까?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각각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놓고 네. 트럼프가 됐다. 네. 예, 안 교수님이 전망하듯이 트럼프가 이제 연임을 하게 됐다. 네. 그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협상을 추진하겠죠. 그리고 중국이 다른 사실로 나오겠죠. 네. 왜 지금까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켜보고 있었겠죠. 예. 근데 트럼프가 됐다 이러면 좀 더 예. 전향적으로 나오겠죠. 예. 좀 더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전향적이라는 건 중국, 미국 트럼프 쪽에 적극적인 협상. 예, 더 많이 들어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확실하게 그게 있어요. 2035년까지는 미국하고 절대 갈라지면 안 돼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 몇 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2022년에 14차 전국 대표 공산당 네. 전국 대표대회가 열려요. 예. 그래서 24 거기서 공산당 당서기가 또 시진핑이 계속 되냐는 예. 아주 중요한 이슈잖아요. 10년 넘는. 그렇죠. 또 예. 10년이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2022년까지 경제가 엄청 안 좋아진다. 네.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러면 되게 힘들어요. 예. 계속 하기가. 예. 근데 그게 내년이잖아. 지금 1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지금 3분기에 뭐 4.9라고 나왔지만 네.
지금 중국이 걱정하는 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거든요. 내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을 지금 미국처럼 팍팍 쓰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남겨두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의 협상이 굉장히 정말 완전히 뭐 굉장히 안 좋게 갈 정도로 단기에 충격이 올 정도로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체가. 트럼프가 딱 되면은 트럼프 뭘 원하는지 중국은 알잖아요, 지금. 네네. 네, 준다 이거죠. 그렇죠. 네, 뭐 대두 뭐 이런 거 사주고 네. 뭐 적극적으로. 네, 네. 근데 바이든이 되면요. 바이든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를 드렸지만 바이든은 관세나 이런 정책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네. 뭐 국제 동맹국들을 활용하고 국제에서 같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건 명확한데요. 예. 그게 있어요. 이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민주당 쪽은 항상 말을 잘해요. 이념이 강해요. 그런데 손이 약해요. 손이 약해. 그러니까 전술이 약하다. 예. How가 약하다. How. 네. 뭘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 조금 약하지 않냐. 그런데 예. 바이든도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았어요. 오바마 내내도 그렇잖아요. 예. 오바마 내내도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예. 굉장히 국제적으로 미국 오바마가 받은 대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예. 전달이 됐죠, 메시지가. 네. 그래서 바이든이 밑에 있는 그 이제 바이든이 자기가 되면은 밑에 사람을 꾸릴 거 아니야. 그 백악관의 이 참모들을. 예. 근데 그게 지금 갈라졌어요. 예.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과 바이든이 고문단 이렇게 나뉘었다고요. 네. 근데 아니다. 좋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하고 나뉘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바이든 대통령 되고 어느 쪽이 자기 참모진으로 들어올지는 몰라요. 네. 네.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단기로 봤을 때. 단기로. 예. 네.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 어느 중국이요? 미국이요? 중국 금융시장. 왜냐면 지금 또. 그 이슈가 하나 있는 게 네. 잭마의 그 엔트그룹 상장이 일단 홀드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중국 당국에서 사실 그것도 사실은 그 이슈 하나만으로도 안영아 교수님 우리가 모셔야 될 이슈가 터진 건데 사실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아요. 조금 저한테는 굉장한 샥이에요. 저한테. 네. 그렇죠. 그게 더 충격적이죠. 오늘. 저는 거의 뭐 어제 거의 패닉에 빠졌어요. 아이 사건 때문에 네. 들어가셨구나. 네. 들어가셨어요? 아니 저는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작년 1년 내내 제가 그 엔티 파이낸셜 그다음에 DJI 그리고 루팍스라는 세계 최대 그 핀테크 업체 있어요. 중국에. 루팍스 루진슈어라고 네. 네. 루팍스라고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예요. 걔네가 12월에 지금 상장해요. 그래서 작년 1년 내내 거기 제가 2억 달러 한도요. 투자하겠다고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엔티 파이낸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대로 흘러갔거든요. 이 엔티 파이낸셜 흐름이. 그래서 최대 IPO를 지금 달성하고 직전에 예. 갑자기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다 지금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펀드도 엄청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다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그거보다 더 걱정이 네. 되는 게 세계에 주는 이미지인 거죠. 예. 중국이라는 이 이미지인데요. 지금 중국 난리 났어요. 네. 그 온라인에서. 이 온라인 주로 10대, 20대들이잖아요. 젊은 층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비판,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중국 예. 정부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금융시장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건 있어요. 바이든이 되면은 어차피 왕창 돈을 미국 트럼프가 더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는 더 절하러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돈은 이머징 국가로 많이 갈 거예요. 바이든이 되면. 네. 그럼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에요. 예. 중국 금융시장 위안화 절상이 또 따르면서 또 중국 마치 문을 막 열고 있잖아요. 더 크게. 예. 그러니까 중국은 오르겠죠. 네. 예. 아, 중국은 오를 것이다. 아무래도 그 엔트에 대해서는 사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던 근데 그 샥이 거잖아요. 있기 때문에 네. 몰라요 또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큰 변수로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미국 대선 영향이 없다고 하시자고요. 네. 그 엔트그룹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네. 미국 중국 당국에서 중국의 이런 ICT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네거티브죠. 오늘 그러면 뭐 폭락하는 거예요?
폭락 모르겠지만 엄청 떨어질 거예요. ICT 업체들은. 특히 여기 찡둥이라든가 이런 찡둥. 그런 류의 비슷한 그런 류, 회사들. 예, 찡둥 커지 이런 애들 네.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BATJ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다 자기 파이낸셜 그룹이 있었어요. 아 각자가 다? 다 있어요. 바이두 예, 다? 예, 다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지금 안티 파이낸셜 상점 같이 자기네 지금 확 튀었잖아요. 아 이런 거네. 알리바바에서는 엔트가 네. 있고, 네. 바이두도 뭐가 있고, 다 있어요. 텐센트도 뭐가 다 있는데, 있어요. 네. 첫 봤다가 얘네들이 이제... 탁 성공 치면, 아. 그게 분위기를 확 조성하면 돈이 확 몰리잖아요. 예. 이번에 그 엔티 파이낸셜 상장하면서 한국에 지난번에 뭐 1억 원 가지고 두 개 고모주 받았잖아요. 네. 똑같았어요. 중국도. 예, 연결했는데 어. 한 주 네. 받았다, 두 주 받았다. 네. 그런데 이게 탁 터지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오는 애들이 이제는 이 이 분위기를 죽여버린 거죠. 아니 그렇게 중요한 IPO고 네. 이 앞으로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네. 중국은 도대체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중국 정부는 방송이니까 말하기가 불편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살짝 해보세요. 살짝. 역시 살짝. 우리 김 선장님의 그 10만 원 먹기가 쉽지 않네요. 그. 그러니까 지난달 2월 24일에 네. 10월 24일 지난달 그 상해 금융 포럼에서 네. 엄청나게 때렸거든요. 뭘 누굴 때려요? 누가? 정부 당국을. 아 마윈이. 네. 그게 뭐라 그런 거예요? 저 전당포 같이 근데 그 사람 뭐... 말이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들을 말이 있어요. 한국은 예.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서 지금 이런 글로벌의 바젤3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자기 자본 규제자 은행의 규제를 예. 강화 이런 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윈이 바젤3는 노인 클럽이다. 노인들. 노인들 클럽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금융 규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그거는 걔네들 뭐이나 다 해보고 규제를 만든 거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노인이고 어른이고 다 해봤고 그런데 예. 이머징 국가들은 금융에 있어서는 어린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네. 국제 이런 룰로 우리를 규제하면 예. 우리는 놀아도 못 봤는데 마치 사람이 노인이 된다면 어린이 보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도 특히 중국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 정부 당국은 규제를 너무 강하게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중국 은행장 이강이 있었고요. 왕치산이 있었고요. 네. 중국의 금융의 갈자루 지점 다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왕치산. 거고요. 그런데 네, 표현이 재밌어요. 이 사람이 첫 시작을 어떻게 스타트 됐냐면 첫 마디를 나는 이 자리에 비관료로서 그냥 민영 기업인으로서 네?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러면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마윈이?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은 절대 선진국이 하는 규제를 갖다가 그거 모범답안으로 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못해본 상황에서 노인들이 규제를 우리한테 대면 우리는 크지도 못하고 요절한다는 거예요. 아주 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맞는 말, 특히 한국에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왕창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중국의 규제를. 네. 그래, 왜냐면 중국은 그 알리바바 엔틸 파이낸셜이 어떻게 컸죠? 규제의 회색지대에서 큰 거예요. 규제를 약간 여기가 느슨하게 한 분을 치고 들어간 거죠. 네, 회색지대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정지시켰잖아요, IPO. 그 이유를 봤어요, 이유를. 네. 규제 당국이 상해 거래소에서 공고 나갔어요. 네. 내용이 뭐냐면 왜 갑자기 스톱을 시켰냐. 투자자 보호 때문이다. 예. 첫 번째. 그게 왜 투자자 보호냐. 거기에 그 금융감독 당국이 이 엔티파이낸셜의 그 중요 경영진들을 불러서 담화를 나눴고 네. 그 담화 중에 핵심이 엔티파이낸셜 하는 주요 상품. 걔네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게 GFA 화부이라는 대출 상품이에요. 예. 소액 소비대출. 소비대출. 개인대출. 그 상품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지시켰다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지시켰는데 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심천이나 상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죠. 특히 거창반에요.
거창반. 거창반은 지금 완전 기술주로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네. 거창반이 그 기술주들 모여 있는 나스닥 비슷한 건가요? 네, 거죠? 그냥 등록제로 바로 네, 기술 네, 네. 직상장시키는. 직상장시키는.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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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술 기업들 때문에 이번에 엔트리파이낸스도 거창반에 상장하고 거창반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그냥 타격을 왕창 뿌리고 중국의 엄청난 중국 자본시장, 중국 금융사의 네. 엄청난 대형 사고가 아, 터진 거예요. 그래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 정부가 마윈이 물론 뭐 약간 거슬릴 수는 있지만 예. 그 중요한 시점 지금 이제 미 대선도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뭔가 이게 왜 이런 다음에 가 제가 만나면 전해드릴게요. 그게 아. 이제 궁금해한다고요. 그게 우리 생각하고 저는 이제 안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을 대하는 방법과 아. 중국은 다른 거예요. 상식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아. 이거를 터주면 이런 말들을 하는 걸 계속 터주면 끝도 없다. 이거는 컨트롤 못한다. 그러니까 뭐 금융시장이 혼란한 거 그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와 우리 김 소장님 이제 중국통이 되셨네요. 제가 2년 만에 그냥. 와 진짜. 네? 어, 역시. 수업료를 냈죠. 수업료. 네,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중요한 게 길어질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온라인 여론이 중요해요. 네, 아 온라인 여론. 여론. 근데 여론은 안 좋겠지. 지금 엄청 난리 났다니까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너무 커지면 네. 특히 글로벌 여론까지 합세하면 네. 너무 네거티브다 하면 좀 조정을 하겠죠. 아 그래요? 봐야 되겠죠. 자 이제 현실적인 거 여쭤볼게요.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만 보지 말고. 네. 이제 2021년에 투자는 G2 중에 맞아요. 중국 쪽으로도 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그죠? 그러면 이게 좋은 기회인가요? 이렇게 해서 한번 좋은 주식 혹 떨어지면?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이거 사례입니다, 사례. 예. 뭐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예. 그 기업이 있는데, 네.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한국 기업들은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된 게 매출이 85%를 해외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 금융기관들은 매출이 10% 이상을 해외하는 금융기관이 없어요. 예.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국제 업무에서. 그렇죠. 국제 업무에서. 예. 국제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그 말은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기업들이 삼성이 되려면 해외 나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네. 기업들이 두 번째 삼성이 되려면 무조건 해외에서 매출을 일으켜야 돼요. 네. 국내에서면 절대 삼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네. 기업들은. 네. 한국이 삼성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네. 삼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되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네. 그럼 해외에 나가는데요. 금융시장 똑같아요.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창업했어요. 예. 그럼 여기 나스닥, 여기 코스닥이 성장했어요. 예. 상장에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창업해서 어떤 벤처 사업가가 열심히 창업해서 코스닥에 성장했다. 성공이죠. 성공이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어린이 노름감이라니까요. 근데, 중국에서 보면. 예.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정말 기술이 있다 이러면 중국의 거창반에 상장하잖아요. 예. 한국에서 만약에 뭐 천억을 받았다 이러면 중국에 가면 1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기업이 why IPO 기업이 왜 상장한지 알아요? 상장이라는 거는 시장이 어디에 있으면 상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시장에서 해야 돼요. 아. 한국 기업들이 시장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예. 당연히 중국에서 상장해야 돼요. 네. 혹은 한국 기업이 시장이 중국이 아니지만 중국 시장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럼 중국에 상장해야 돼요. 네. 그래야 브랜드가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시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두 번째 삼성이 되고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무조건 예. 첫째 나가야 되고 예.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중국 시장이고 가장 빠르게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게 한국에서 IPO 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창업부터 IPO까지 한국에서. 한 5년? 10년? 아니에요. 12년이에요. 12년? 아, 네. 평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네. 액세스를 하기에 1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3년이면 끝나요. 그러면 VC나 PE가 어느 시장이 좋겠어요? 결국 중국이죠. 창업하는 기업이 어디가 좋겠어요? 예. 자기 몸값이 3년에 예. 10배씩 오른다니까요. 예. 3년에 10배씩. 매출도, 네. 매출도 중국 매출하고 한국 매출이 공 하나의 차이예요. 그래서 자본시장하고 실물 경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한국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 생각해요. 예. 아, 뭐 해외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노예요, 노.
그러면 한국은 영원히 삼성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고 삼성이 죽으면 한국도 죽어요. 이제는 한국 중소기업들 중에 수많은 삼성이 나와야 되는데 네. 삼성이 저를 해외에 나가야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려면 갈 수 있는 시장을 보세요. 어느 시장 갈 수 있냐고요. 중국이다? 아니, 중국 꼭 있다라는 건 아니고 지리적 힘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네. 저 뭐 몇천 킬로 떨어진 아프리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도 예.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장사를 해요. 미국도 예. 주로. 예. 아, 이게 지리적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로 40분에 갈 수 있는 중국하고 안 하고 굳이 몇천 킬로 뭐 시차를 극복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장사하는 게 예.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중국말로요. 3%를 발음 어떻게 합니까? 3%. 숫자 3에? 숫자 3은 싼이라고 발음해요. 싼 프로는 똑같네? 싼 프로. 싼 프로라고 하세요. 싼 프로. 아니 진짜 중국 억양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프로는 네. 영어예요. 영어. 네. 그렇죠. 영어. 영어. 근데 중국말로 그건 쫀자라고 해요. 쫀자. 쫀자? 예, 그게 프로란 말이거든요. 아, 그러면 싼 쫀자 이렇게 돼요. 싼 쫀자. 예,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에 싼은 중국어로 하고 싼 프로라 합시다. 근데 싼 프로가 되면 아, 우리가 너무 좀... 싼 말이 같네. 아, 발음이 안 좋네. 아, 싼 프로하고 싼 프로가 중국어로 하니까 싸다라는. 아, 그러니까 싼 말처럼. 나 그럼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싼이 안 좋네요. 싼이. 하여튼 중국으로 진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쫀자가 불어잖아요. 삼은 네. 한국식으로 합시다. 삼 쫀자. 예. 아, 삼 쫀자. 그게 더 중국식 발음, 중국. 삼 쫀자. 삼 쫀자. 그렇게 합시다. 네. 우리 저 안영 교수님을 삼 쫀자 중국 법인장으로. 법인장으로. 임명할까 합니다. 네. 향후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왜냐면, 야, 근데 이게 진짜 뭐 일이 이렇게 되네요. 왜냐면 사실 안 교수님을 저희가 이 미국의 대선을 보는 중국 리더십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려고 네, 오셨는데 네. 그때 딱 또 잭마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야, 그러니까 이거 안 그러면 이게 긴급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이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굉장히 큰 어제 완전히 패닉이었어요. 네, 굉장히 큰 일이 터졌다는 거. 여러분 오늘 대선만 대선 결과는 사실 어쩌면 오늘 장중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잭마 이 그 엔투그룹 상장 홀드된 거는 굉장히 큰 중국 시장 열리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저희가 계속 속보로 여러분께 전해드리죠. 네. 자, 안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먼저 네, 드리죠. 그리고 이제 염승환 차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 아, 또 고민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5만 2천 고지를 넘다 보니까 아, 5만 2천 명 다 됐어요 지금. 욕심이 생겨서. 아, 그래도 우리 저 평상시에 도와주는 광고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럴 때 뺍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 해야지. 네, 자, 그러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안우야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